하나님의 기쁨, 사랑하는 영양부 친구들 모두 모두 샬롬 샬롬. 주일 썬데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두 모인 우리 영양부 친구들 참 잘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도 아름다운 가족, 아름다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려볼까요? 모두 준비됐죠? 할렐루야!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 비슷한 것과 다른 것 찾기 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뒤에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 그림에서 비슷한 것과 다른 것을 찾으면 되는 놀이예요. 먼저 선생님 이쪽에 보이는 건 뭘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먹고 또 아주 좋아하는 사과가 있어요. 사과는 우리 친구들이 진짜 좋아하는 새콤달콤한 과일이지요. 이제 선생님 이쪽에는 또 뭐가 나왔지요? 맞아요. 역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맹고가 있어요.
이 망고도 우리 친구들이 참 자주 먹는 과일 중에 하나죠. 그러면 친구들, 사과와 망고가 서로 비슷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사과와 망고 모두 다 과일이에요. 그러면 사과와 망고가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사과와 망고는 맛이 아주 확 다르죠. 이제 친구들, 선생님이요, 또 다른 그림 두 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이쪽엔 뭐가 나왔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코 자기 전에 매일매일 읽는 그림책이 있어요. 하지만 이쪽에는 뭐가 있나요? 맞아요. 이쪽은요, 어른들이 많이 보는 글씨만 빽빽하게 쓰여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 그림책과 글씨만 있는 책에 비슷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둘 다 책이에요. 그러면 친구들, 그림책과 글씨만 있는 책에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림책은요, 그림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줘요. 하지만 글씨만 있는 책들은 글로만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지요. 친구들, 이렇게 사과와 망고, 그림책과 글씨만 있는 책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들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이야기에는 두 명의 기도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온대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나 봐요. 뭐가 그렇게 틀릴까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고고씽!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친구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서 정말 열심히, 열심히 배우고 있네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참 이상해요. 그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이 세상에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비웃기까지 했죠. 친구들, 예전에 선생님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한다고 했죠? 맞아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기도를 하러 가나 봐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이래요. 이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었어요. 친구들,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저는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어요. 또 헌금도 많이 하죠. 또 일주일에 두 번씩 밥도 먹지 않고 기도도 한답니다.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들도 다 잘 지키고 있어요. 사실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바리새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많이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규칙들보다 더 많은 규칙들을 자기네끼리 만들어서 그 규칙을 지키고 살았어요.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요. 흥! 저 친구보다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더 많이 받을 거야. 내가 저 친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거든. 어? 그런데 친구들, 성전 저쪽에서 두 번째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구석에 있어요. 그리고는 그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엉엉 울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네요.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렇게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친구들, 사실 이 사람은요, 세리래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삭개오 아저씨에 대해서 배울 때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배웠죠? 맞아요. 세리는요, 백성들,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나라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리들은요, 원래 거둬야 되는 돈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람들에게 빼앗아 자기 주머니에 쏙쏙 넣곤 하던 거짓말쟁이들이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사람들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세리 아저씨는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이 세리와 바리새인 이야기를 해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교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누구냐? 거짓말로 하나님께 기도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진심으로 기도한 세리란다.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 세상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겸손한 세리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죠. 왠지 알아요? 기도는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비밀 이야기를 속닥속닥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은요, 우리 영리아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나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진심을 담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쏙닥쏙닥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내려다보시고 그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모두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자,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한 친구들은 손을 들고 반짝반짝 손 내려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거짓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세리와 같이 정말 하나님과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정말 착한 영유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가장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매일매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있지요?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세리와 같이 솔직하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Lord, if we could, we would fill our hands with all the wonderful things you give us. Then we'd lift them up and give them back to you. .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우리 친구들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착한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과 이야기할 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꼭 솔직하게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잘 드렸나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 말이 있네요. 먼저 친구들,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6월 첫 주에 어른 예배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해줬죠? 모두 매일매일 연습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우리 친구들 연습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찬양 드리는 영여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두 번째는 6월 22일부터 우리 교회 이번 여름 VBS를 시작해요. 아직 등록 안 한 친구들은 엄마에게 말씀드려서 꼭 같이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VBS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요,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날 거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일주일 동안 엄마에게 징징거리지 않고 또 떼쓰지 않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영여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 싸우지도 말고요.
선생님은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안녕 안녕.